시작했어요. 안 했어. 시작했대. 네. 했대. 했대. 뭐야? 근데 좀 아니 뭐야 이거 형인데요? 다 있구나. 이게 이걸 사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 진짜로요? 아니 걸려? 아니 물어보는 거야. 아닐 텐데. 아니래. 그러니까 하이브 인사이트 연관성 있는 것처럼 진열. 이거 너의 뮤비인데. 어 도슨트다. 아니 뭐 도슨트가 뭐? 아, 너 녹음방 녹음한 거. 이거 아니 아니네. 아니. 이거 카드 들어 있는 거. 아 형 그거 나왔죠. 나왔을 걸요. 그죠. 잘 모르. 이제 시작한 거 아니야? 네 시작했어요. 아니 형 했어. 약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 했네. 곧 머리 봐요. 예스. 네 안녕하세요. 1주년 축하합니다. 1주년 축하. 뭐야? 하지 마. 아, 앞으로 있어? 야, 여기 이거 여기 도화지 이거 있어. 있어. 괜찮아. 도화지 여기 불나무. 동영도 블루투스 수도 있다 이거. 어. 호기심 많아요. 야, 야, 뭐야? 가까이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세게. 착 한번 세게 해야 돼 세게. 야. 어. 안 되고 나가야 돼. 굳이 팀이 언제 해야겠어?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제이크가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아 아니 근데 많이 하면은 알아가지고 안 돼. 그리고 팔찌로 다른 거 이게 다른데 이거 안 될 거야. 다른 이게 안 반대 안 좋네. 팍 아니 아 좋아 좋아. 아 달았어 이거 달았어. 아 이거 안 된다. 아니 할 수 있어. 달았어. 거 봐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잠깐만 하나 더 있어요. 오 깜짝이야. 와 불붙였지 않아. 어 깜짝이야. 괜찮아. 깜짝이야. 듣고 있어요. 이거 아 더 있대요. 더 있대요. 팔찌 할 수 있어. 와 야 이거 두 손 두지 됐네. 잘났어. 오케이 5, 6, 7 1주년 축하합니다. 1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에너이튼 1주년 축하합니다. 예. 하나 둘셋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이브 인사이트로 왔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하이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저희 1주년 콘텐츠 이게 전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전시된 날에 특별히 저희가 와봤습니다. 네. 와우.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오늘이 딱 1주년. 딱 1주년. 와. 1년이 됐구나. 와 벌써 1년. 진짜 벌써 1년이야. 네. 시간 빠르네. 와 말도 안 돼. 그리고 이번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그런 막 트위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아, 해시태그 아, 우리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저희가 프로모션 네, 우리의 정답은 정답은 해시태그 우리의 정답은 그런가 뭐, 서프라이즈 뭐, 했죠 또. 아 네.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아 근데 이게 저희가 할 때 걸린다고 이렇게 인사이트 간다고 하는 이렇게 뭔가 코너가 있을 줄 몰랐어. 맞아요. 코너가 옛날 코너. 맞아요. 준비가 돼 있어. 대박이다. 딱 저런 것만 잘라가지고 살짝 저희 그냥 보통 그냥 저희 거 해놓은 데다 그냥 뭐 1주년 때 썼던 거 이렇게 하면서 그 박재는 우리 발자국 다 와 그 와 진짜 그때 야 우리가 쓴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가 쓴 거 이거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 난리 무서운 사진이 그때 저 스마일 내가 한 거 같아 너한테 좀 지저분해졌었는데 그때 막 산에 올라가죠. 어쨌든 제이크는 목에 막 묻었잖아요. 맞아, 올라가지. 맞아, 진짜. 맞아. 싸울 뻔했지. 맞아, 근데 너가 개수해가지고. 아니, 이거 많이 했어. 사진관인데 진짜. 아니, 개수 없게 하는데. 아니, 이거 약간 옷이 이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검, 약간 이게 막 흘러내렸어요. 사람이 막. 무슨 소름 봐봐. 하지만 아니야, 제이크는. 제이크는 하지 말 장갑 아니야? 아니, 저거 다 묻은 거 같아. 제이크만 내장. 나 뭐야? 와, 내장인 거야. 깜짝 놀랐네. 이게 선 연두인데? 연두인데 연두. 아 진짜. 그런 일 있었죠. 재밌게 놀았죠. 진짜. 저거 또 치우시느라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죠. 앞에 보이냐고 댓글 막 올라오고. 댓글에 맞아. 사실 안 보여. 뭐 손을 뭐 머리 만질 수 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이거 빨리 해명을 해야 돼. 정정을 하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도 보면 진짜 무서워. 저 볼래요. 지금 페인팅 방금 한 사람 같지. 무서운데. 저런 성님 좀 촬영 있었죠. 그치? 네.
스케줄이 있어. 스케줄. 어허. 가족이 다 바뀌어졌어. 장난이고요? 오늘 이승이 형 염색을 직접 해줬잖아. 맞아요. 시켜줬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비스무리한 거. 네. 비스무리 살짝 비스무리 했는데. 네, 비스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 오늘인가? 이거 신메뉴가 나왔대요. 오늘 에그타르트. 맞아요. 이게 오늘 심지어 오늘 아닌가? 경청해 주세요. 뭐가 있냐면요. 옥수수. 야, 옥수수 타르트. 와. 이거 나를 위한 거다. 아,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나를 위해서 어 파인애플이랑 코코넛 됐어요. 아니 완전히 메뉴가 바뀐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게 좋았어요. 야, 세컨드 메뉴. 그 사과. 아. 애플파이. 맞아. 사실 이거 먹은지야. 먹은 나 먹어. 오리지널. 야, 파인애플 코코넛 이거. 야, 이제. 콘 메뉴 바뀌었는데? 콘 오리지널. 되게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긴 해. 오리지널 두 개, 콘 하나, 그리고 야, 이거 저 오리지널 제일 좋아. 맞아요. 여러분, 예, 부츠 콘을 사. 네, 오세요 여기. 우리가 콘. 예, 부츠 콘을 사. 우리가. 와, 지금. 아니 지금. 와, 지금 문 닫았어. 근데 이거 원래는 얼굴에 묻히는 거 그냥 저희끼리 장난치면서 묻히는 거였는데. 진심. 그러면은 진짜 너무 진심해 보였어. 난장판 될까 봐 그냥 이쁘게 묻힌 거 아니야? 맞아. 우리끼리 묻히는 거. 그래서 아니 근데 원래 이런 거야. 제가 처음 바꿨습니다. 그날. 어 그날이었어. 그날 아니다. 이날. 야. 이렇게. 이거 이거. 오. 어 이거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 어? 이거 종이였는데. 맞아. 원래 아닌가? 플라스틱인데? 원래 플라스틱. 원래 이거 원래 종이 아니야? 흰색 아니에요? 아니 흰색 아니야 이거. 아니 원래 노란색이. 원래 종이 아니야? 원래 노란색. 원래 노란색이야. 아니 이거 맞아요. 원래부터 이랬어요. 원래 아니 원래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원래 이거. 원래 이거였죠. 바뀌었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아, 바뀌었대. 오, 역시. 업그레이드했지. 눈썰미. 원래는 좀 여러분 코어니 있습니다. 아니 네. 몇번 말해. 진짜 몇번 말해. 근데 원래는 종이었나? 아니 제가 대한 옥수수 협회 홍보대사가. 아 진짜요? 그런 거. 대한 옥수수 협회.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자부하는 건데 뭐 진짜. 진짜 있을 수 있나? 어, 진짜 있을 수 있다. 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재현 시끄럽지. 재현한테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냥 왜? 이런 분위기가. 너 왜 제이를 추가했어요? 내 이름을 뭐였어? 아, 그래. 너 속마음이지. 크크크. 어디서? 여러분 도슨트 이승이 형 또 녹음했으니까 많이 들러 와주세요. 맞아요. 다음 나갔어? 다음 누굴까? 도슨트. 다음 재현이거든요. 이렇게 나이 쓰는. 아 그런 거야? 모르겠어. 그런 거야? 그 랜덤 아닌가? 랜덤 정원이 한 갑자기 네. 이제 막 외곡으로 갑자기 선호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정원이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저 희승이 형이 한 거 같아. 맞아요. 근데 이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다고 소문이. 진짜 이게 빡세. 말하는 게 진짜 노래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아 그거는 그거는 그건 인정. 나레이션 해봐서 아예 인정. 그건 인정. 제이크 형의 마음 조금이라도 그거 아무것도 없이 하잖아. 네. 그거 맞아. 어. 저 그때 진짜 못했어. 다 만들면서 봐야 돼. 자신과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거 처음에 뭐였죠? 소리와 소리가 이어져 만든 어, 맞아. 막 이런 거예요. 하이브 인사이트. 힘냈네. 막 이런 거. 힘냈네. 그 막 있었어. 피더 프로세스. 피더 프로세스. 입장할 때 그 뭐지? 카드 같은 거 같은 그. 아, 제 포카. 포카. 아, 포카 입장 카드. 나 누나 그거 제이크 형 거. 아, 진짜로? 네. 아, 진짜? 정원이 누님. 누님. 누님? 누나. 누님. 누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약간 존경. 그런가? 리스펙. 리스펙. 예. 예, 시스터. 갑자기. 아 여기 되게 반대편 안 보이지만 사진들이 좀 있어요. 거의 살짝 그 모르겠다. 그 몇 그 무슨 전당인데? 예술전당. 예술전당 같이 거기 살짝 표피하듯이 사진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정원이 잘 나왔던 말. 이때랑 완전 다른데. 근래 찍은 내 사진 중에 제일 어리게 나왔어. 어, 근데 진짜 잘 나왔다. 블랙팀은 화면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엔을 그렸네. 가장 내 네. 나이랑 비슷하게 나. 약간 번개맨. 번개맨. 해리포터 같은데. 그. 오 잘 나왔다. 오 핑크 머리. 너무 달라. 머리가 약간 너무 달라. 기금들이랑 다 너무 달라. 머리 라인이 약간. 그러니까. 뭔지. 손우 형 모자 벗어달라고. 모자 벗어달라고요? 나 볼래. 안 돼요. 어떻게? 드래곤. 난 사진 댓글 보고 싶은데 뭐 또 저는 네. 진짜 눈에 피어싱 들었어. 아, 핸드폰 안 들었어요. 아, 아 이거 들었겠어요.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원하시는데 저희 안 들었어요. 네. 네. 뭘? 그 사진에서 약간 비쳤는데 뭐가? 그 피어싱 그 뚫었더니 아 네. 천우가? 아니 저도 너도? 너도 뚫은 적 있어? 형 앞으로 나와요. 그렇게 보였어. 예, 그거 붙인 거잖아.
정원아 파란머리 뭐가 말했대요? 말 여기 우리 그날 이후로 처음 오지 않나? 그날 처음 아 근래 했던 거 그 옛날에 아 몰라 기억도 안 나네 그때 개장하기 전 하루 전인가 봐 그러지 않나? 아 하루 전 하루 전이었나? 아 하루 아야 우리 그때 우리가 꽤 빨리 한 편이었어 여기 다이 뭐 무슨 아티스트 관리로 다 이제 아 근데 이게 좀 자주 약간 개선 막 바뀌고 맞아요 업데이트 됐어 진짜 대박이다 여기도 업데이트 우리의 우리와 이제 수많은 사이버 아티스트들이 엄청 많이 털렸다 아 거기 앨범 거기 진짜 거기 우리 더 맞아 터나나시 이런 거 더 생길 수 있고 터나나시 아닌가 수가 되고 있지 재밌던데 되게 그렇죠 그게 좀 속이 없는 반이잖아 소리 아, 그 방음 아, 방음 완전 방음방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맞아 여기 앉으면 안 되잖아 아, 거기에 혹시네 남자 아, 거기 좀 웃고 그랬지 거기가 제일 신기했는데 거기 그 뭐지 뮤직비디오 때 썼던 뭔가 그런 소품 그런 거 다 아 의상 이런 거 의상부터 막 어떤데 막 장비 같은 거 다 실제로 그 마이크로 다 있잖아 아, 맞아 그런 게 진짜 신기해 진짜 박물관 그리고 작업실 그런 약간 그 사진 같은 거 있는 거 맞아 우리도 나중에 이런 거 가려나? 우리 것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앨범실에서 그 축구했던 축구 공간. 너무 비참하잖아. 너무 없어 보이잖아. 이런 거 아니잖아. 선배님들 막 마이크라든지 같은 거 럭비공은 럭비공은 뭔가 의미 있다. 뮤직비디오에서 썼던 그 아몬드. 정규 때니까. 아몬드 뮤직비디오에서 썼던 아몬드. 우리 전용 럭비공 있잖아. 우리 전용. 맞아요. 옛날. 하얀색 LED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아, 그 흰색 그거는 앞으로 더 쓸 거야. 앞으로 좀 더 쓸 거야. 아. 글씨가 안 보여. 어디가 들어가지? 이제 오늘이 제가 1주년으로 V앱을 킨 거니까 약간 어쨌든 엔진 분들이 왜? 뭐예요? 아니 그냥 오케이 저희가 또 V앱도 오랜만에 왔잖아요 머리색도 바꾸고 예. 아 그래? 네 1년 와, 동안 머리색도 바꿨어 맞다 저 크록스 샀어요 저 크록스 했어요 자 이거는 아, 너무 크록스는 귀여운데? 패션 트렌드잖아 아 솔직히 나 저거 살 것 같아 패션 트렌드를 넘어서 너무 편해 저건 나도 하나 살 수 있어 타고 싶어 심지어 진짜? 안에 털 걸린 털 들어있어요 아 저거는 혹시 저게 녹음할 때 말이 안 되게 편할 것 같아 맞아요 맞아 저 지금 녹음할 때 완전 신고 다니려고 일부러 산 거예요. 아 그래? 네. 와, 저 시작하기 그냥 좋다. 안쪽 때부터. 응. 나 완전 이거 파란색 같잖아. 나도 초록색. 크록스는 하나쯤 다 있지. 나 하나쯤은 웬만하면 다 있지. 다 사봤어. 나도 다닐 때. 아니 뭔지도 모르고 샀어. 실내화 되게 좋고 싶어. 실내화. 옛날에 되게 유행이었는데. 맞아. 저게 진짜 요즘도 약간 유행. 살짝 고급 실내화. 아 맞아. 맞아. 좀 센터발. 좀 멋있는 애들이 신고 다니는 실내화. 아무튼 이제 저희가 벌써 오늘이 정확히 데뷔 1주년인데. 맞아. 엔진분들, 저희는 사실 저는 약간 1년 동안 있었던 가장 기억나는 일 말하면 팬미팅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엔진분들은 두 번의 팬미팅 아 팬미팅은? 엔진분들은 뭐가 생각나는지 저는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팬미팅 후로 우리가 무대한 게 없지 않아요? 약간 대면으로요? 아 이번에 그러니까 공개된 거? 어. 네 맞아요 맞아.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 거 많은데 공개된 거는 팬미팅이 마지막. 그치 그치. 여기까지는 한 거 많죠. 진짜 무서워 이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무슨 얘기 하고 있어. 진짜. 아 그냥 팬미팅 진짜 재밌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추워? 너무 순식간에. 근데 맞아요. 팬미팅이 진짜 되게 금방 지나. 너무 빨리 지나가. 가면 아 이거 얘기해야지. 아 아, 형이 아, 그 얘기했었죠. 저희가 그 제이크가 LED에 LED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기 전에 제이크가 아 오늘
이 순간을 내일 한번 다시 하면 엄청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요? 맞아, 그날이 전날에 리허설이었는데 그날 막 다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맞아. 막 런스루 이런 거 하는 리허설 하는데 딱 그 대기 딱 하면서 아 내일 이 시간대는 여기 진짜 하고 있겠지 막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게 그 누가 보니까 진짜 거기 진짜 빡해가지고 무대 직전에 우리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웃었어. 맞아요. 야 벌써야? 어 맞아. 어제 야 어제 분명 여 자리 있었는데 한 번 더 하니까 끝났어. 맞아. 그리고 한 번 더 깜빡하니까 2일차 막. 2일차. 그랬어요. 진짜 시간이 빨리 며칠 지났지. 팬미팅이 생각보다 11월 24일이었나? 24일이면 꽤 됐네 그거. 아니가 24일 아니었나? 아. 19일 아니야? 19일 아 19일 아 맞아 19일 그러니까 한 7일 지나면 10일 벌써 지났네. 많이 됐다 이게 느낌상은 왜 한 달 된 거 같은 느낌상은 한 달 된 거 같은 느낌. 진짜 모르겠어. 그 사이에 많은 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인정. 맞아요.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한 1년이 거의 한 2년처럼 느껴지긴 했어. 너무 많은 일들 되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후딱후딱 빨리 가네. 저희 열심히 삽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기대할 게 많아요.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니까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좀 말해. 어제 뭐 했지? 근데 2일 전에 진짜 뭐였지? 어 진짜 뭐 했지? 진짜 뭐였지? 잠깐만 기억이 안 나요. 어제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연습했잖아. 맞아. 그냥 어제? 어제? 댄스 어제 뭐 했지?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우리 둘이 저 먼저 와가지고 이랬어요. 아 맞다. 아 맞다. 그게 어제야? 그게 어제야? 어제 산책한 게 어제야? 그게 어제야? 아니다 산책이 이틀 전인가? 산책이 어제였어. 거짓말. 아 어제 셋이서 한 거야? 어제 했지. 아니야. 아니 어제 아니 그저께. 아니야 그건 그저께야. 그게 아니 어제였어. 아, 좋았어. 어제 한 번. 오케이 끝. 세계들래 미키가 그거 이거잖아. 약간 엔지분들이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시간이 되는 거. 제이크 교수님 같다. 어 감사합니다. 어? 교수님 정말 잘하네요. 성훈이가 희승이 염색해줬네. 똑같은 소리였어. 정말 소리가 있죠. 색깔 있어 비슷해. 야 보통은 장갑 끼고 하지 않냐? 그 연습 손으로 손만 느껴지게끔. 단지 어디 이거? 손 잘 안 보이더라고. 정훈이 파라머리 어디 갔냐? 빠졌어요. 머리를 많이 감다 보니까. 맞아요. 다시 입혀야죠. 원래 탈색을 해야지 좀 더 잘 나오는데 색깔이. 탈색 안 했지? 했어요. 근데 탈색이 진짜 힘들어. 이번 처음 했는데 아 탈색 힘들죠. 근데 진짜 다들 이제 얇은 살이 엄청 파격적이어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맞아. 이거죠. 그래야 영호? 영호 갈까요? 영호. 아 뿌염 저 이거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아 일부러? 네 뿌염이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아 맞다 그 뿌트 할까요 했었잖아요 원래. 했다가 덮은 거죠. 맞아요. 영호 이거였어. 근데 진짜 저 약간 자몽색 같지 않아요? 많이 달랐어요. 자몽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자몽색 완전 빨간색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은발로 됐어. 은발 색깔이 은발. 매일 바뀌어 약간 살짝 노란기가 약간 있으면서 이거 사실 애쉬 약간 그냥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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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애쉬. 거기 이제 애쉬가 약간 컵케이크 누가 먹을까? 아 저희 형사 갈색 세상이다 세상 평정 Polaroid Love Fish Movies by 아 Polaroid Love 누가셨어? 아, 그 얘기를 해볼까요? 아, 오피셜로 누가 언제 공개한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네 언제 밀리다? 네. 그거는 뭐 일본 일본지 오케이 그거는 다음 달 공개. 네? 네. 응? 거짓말 하지마. 저도 몰랐어. 저도 몰랐고 하지마. 저도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거 스포가 아닙니다. 진짜인 줄 알았어. 아, 진짜? 뭐예요? 저거 뭐예요? 폴라로이드 러브 발매했죠. 발매했죠? 근데 폴라로이드 러브가 이 진짜 좋아요. 저희 그 5년차 때 이게 발매를 하나?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죠? 근데 나 진짜 아쉬웠던 게 알 수 없죠. 그때 처음 팬미팅 때 처음 공개했을 때 엄청 사실 엄청 좋아할 거 아니야 팬분들도. 맞아. 와 새로운 곡이네 이러고서 엄청 좋아해주는 그 모습을 바랬는데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몰라서 어떤 반응이었는지 잘 잘 기억이 안. 근데 몇 명 봤어? 살짝 뭔가가 같이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막 이러고 있는 게 아, 뭔가 정말 어? 뭐지? 무슨 노래야? 나 모르는 노래 있었어? 하면서 막 그렇게 서로 이제 살짝 그 어리둥절하시는 거
많이 보긴 했습니다. 저는 약간 처음에 10months 어쿠스틱 버전 들으시고 어, 새로운 노래인가 이 생각하셨잖아요. 그 인트로 짧으시죠? 네, 네. 그럴만해. 느낌이 다르지. 완전 느낌이 달라졌어가지고 등장하는 맛이 멋있다. 와, 플로이드 처음 등장할 때 아, 나 저희 그것도 찍었잖아요. 하숙지. 아, 그거 이제 하숙지. 아, 맞아. 맞아. 아, 그게 1주년 그 컨. 저 위에서 한 거지. 거기서 그거 그걸로 막 컨셉 했잖아 나는. 네. 아 맞다. 나 나는 뭐지? 나 뭐였더라? 많은 소리가 있었지. 많은 소리. 나 뭐였더라? 나 뭐였다. 너 컨셉 뭐였어? 너 아니었냐? 그 법대생. 아, 아 맞아. 아 맞아. 더 안 지키는 법대생. 나 지금 댓글 너무 빨라서 못 읽. 그거 약간 개인이 좀 좋아한 거예요. 맞아요. 자기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아니야? 아닌 것도 있어. 아, 난 나는 모르겠어. 나도 나는 뭐 운동치하고 이런 거 나온 거 같아. 나 고3 나는 그때 그 음대생. 아 저 뭐 아 그래요? 저 뭐 그림 뭐 그런 거. 맞아, 너 그림 그리는 그냥 막내 유학생. 나도 유학생이야. 제가 유학생. 우린 둘 다 유학생. 아 형 우리 축구하는 맞아. 축구하는 사람. 호주에서 온 거기 있던 그 간식이 진짜 완전 레트로 약간 맞아. 옛날 간식 불량식품이 아. 진짜 저 효가 그 발 발가 있는 거 오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이쁜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켜주셨어. 어? 그 뭐지?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이야? 현재 현재 인사이트에 계시는 모든 분들. 아이랜드 마피아 게임 했잖아. 그 파란 아 그 보라 파묵 보라방에서. 보라방에서. 아 진짜 추억이다. 근데 전 맨날 하고 싶다고 말 이렇게 했는데 그 딱 느껴져 일어나 눈이어가지고 다 보이는. 어 그냥 반성 받아. 옆에 보고서 담. 나 왜 이렇게 다 빨개? 얼굴도 빨개. 너 좀 무서워 지금. 어 뭐 아직 토니가 앞머리 해놓은게 지금 만질 수가 없어요. 제 머리를 이게 만지면 빨개지. 만지면 빨개져가지고 해명까지야. 다리 꼬지 말래요. 우리 엄마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다리 꼬지 말라. 다리 꼬면 골반이 약간 약간 좀 틀어지. 모양이 이상해지. 거의 방금 골반이 틀어진대. 악동윤씨 선배님. 다리 꼬지. 너무 삽덕이 같다. 아, 아까 그 댓글 있었는데. 다시요? 네. 바로 물들어요. 아니 이게 물이 돌 수도 있어가지고 왜냐면 회색 머리가. 어 마법을 하나 보여줄까요? 해봐. 하나 둘 셋. 오. 안 돼. 야 그래서 살짝 약했다. 지금은 했다. 하나 둘 셋. 이게 망가진 것 같아. 엑스펙트. 아. 그럼 이렇게. 네, 약간 아늑한 분위기에서 진짜 전기를 끄신 것 같아요. 할머니 인사이트. 네 오세요. 네 오세요. 저희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갬성을 노리신 거 아닐까? 맞아. 뭐 지금 하나. 어? 뭐야? 지금 전기세를 밀렸던 거 해도 돼? 오 야 클라 클라. 오 야 야. 아 내가 다 뺐지. 아 뺀 거구나. 우리가 할까 봐 빼신 건가? 예방하셨네. 야 그냥 그게 뭐 왜 우리가 다 이거 쓴 거 아니에요? 그랬죠. 아, 그렇죠. 뭐 그랬을 것 같아. 또 뭐가 뭔 얘기가 있을까? 1주년 토크 쭉 해볼까요? 오 네, 좋아. 1년 동안 뭐가 많이, 있었는지 뭔가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네. 진짜 활동 2년 한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막간에 월말 결산 코너도 맞아요. 오.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11월 이제 거의 12월. 와. 어, 우리 생일이죠. 근데 12월 달에 와 하루차이 바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12시 대변인 동시에 그냥 바로 터치하면 안 돼요? 그니까 나 무서워. 아 여자분 안녕하세요 하면 이제 바꾸는 거지. 안녕하세요 생일하면서 재밌겠다. 그대로 이제 교대하는 거지. 나는 12시부터 12시까지 미치는 어. 12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나 미치는데 뭐라서? 얘 한 명씩 가니까
야 근데 진짜 작년에 스키랑 같이 했었는데. 아 그래? 맞아. 아 맞아. 그러니까 생일을 같이 다 같이 있었잖아. 맞아. 그때 그때 기억나. 그때 뭐 어디 어디? 그 선장촌이. 뭐 어차피 지금 저희 안 쓰니까. 옛날 사업. 네. 그 선정면에서. 선정면 아니었어요. 거기 아니. 그때가 그. 네. 거기랑 삼성 쪽이랑 삼성 쪽 번갈아가면서 원 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옛날 원 밀리언 거기. 굉장히 티엠아. 거기서. 굉장히 티엠아. 갱티. 갱티 아니었어? 갱티였어 갱티. 거기서 했었죠. 되게 포근했었는데. 거기 살짝 꼬리꼬리한 냄새 나는 거. 거기 가. 아 그 거기 A.O. 스튜디오 했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우리 거기서 틱톡 찍었잖아 베네들 아 달라다 아 맞아 맞아 진짜 니트에 살려줬어 아 달라다 안 마시는데 달라다 소스 다 맞아 근데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맞아 기억력이 되게 좋네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옥수수 먹을래요 아 근데 이거 아 옥수수 너무 먹어봐요 저 가서 전자레인지 안 하고 전자레인지 맛이 없는 거야 그럼 맛있다 근데 이거 저번에 먹어보려 했는데 누가 다 먹었어 그때 그 드렸잖아요 어? 근데 여기에 안 드렸어 아 드렸어 아. 두 개 있나? 오! 깜빡이! 세면대가 있어요 아 세식고개? 머리를 좀 넘기는 것 같은데 해야 될까요? 어딘가 있는 거 깜빡이 물러야 되는 거 약간 하울을 깜빡이 조금만 오랜만이야 그것도 진짜 오랜만이야 아니 그때 듣고 싶어 아 맞다 드립이 안 해주지 안 해주지 그거 괜찮아 아 달콤해 어. 그쵸 난 이게 너무 편해 그릴 거예요 신났어 이렇게 대행이 습관이 돼버렸어 뭔가 약간 춥지 않아? 그럼 약간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잘 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 잘 때 주울 때 이렇게 하자 나도 둘이 똑같은 자세로 해 진짜 아 여기 완벽하죠 맞아 대기실 뒤에 제가 갔어요 대기실에서 잘 때 다리가 나쁜 거 아 진짜 연습에서 잘 때 똑같이 대칭을 줘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난 다들 잘 때 나는 습관이 있지 않아요? 저는 안 보여. 나 지금 거울 있는 거. 뭐 내가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아 지났어 지금. 아 그래. 우리 뭐 손 들고 자는데. 아 맞아. 그 제이크인 거. 아 그 손 안 들면 너무 이쁜. 난 손 지금. 나 이러고 약간 이러고 무조건. 피 안 통하지. 몰라. 그래서 약간 어릴 때. 제이크는 사실 15살이에요 하필 예전에 저 15살이었다고요? 나 많이 심해졌다고 아 15살이면 그렇게 처음에 노래 부르는 탁탁으로 막 갑자기 노래 부르고 아 진짜 오늘 그 이동 그 촬영에 일어나는 네. 그 차에서 네. 끊꼈거든요 네. 그 연습실에서 축구한 이거 그거 있잖아 이거 네. 근데 담임을 이렇게 했지 아 근데 원래 그래 끊꼈으면 그거를 약간 아 그래서 깼어 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자고서 이러고 있었다고? 네 이게 성형준 이야기인데 아 그럴 때 있어 나도 가끔 이렇게 잠이 되게 많은데 잠 자는 게 아니라 잠이 딱 들려는 그 살짝 그 짧은 순간 있잖아요 들까말까는 짧은 순간에 갑자기 그 뭐 계단에서 뭔가 이렇게 잠을 드는 그런 상상이 가면 되게 약간 그랬단 말이야 오! 하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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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뭔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성훈이 형 뭔지 알 성훈이 형 오기 전까지 갑자기 뭔가 떠오신 건가? 성훈이 형 오기 전까지 그러면 댓글 읽어볼까요? 댓글이요? 더 하나 뭐 머니터 갖고 올게요 뭐 한다고? 머니터 아 근데 저희가 그 하필 또 그 약간 팬미팅이 또 약간 살짝 겹쳤잖아요 이거 1주년이잖아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 1주년 축하를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너무 방법으로 축하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약간 떨어뜨리면 어쩌 저희 그 어텐션 플리즈 안무가 되게 깜짝 약간 그렇대요 약간 몸이 되고 엔진분들 사이에 이거 참 아니 막그니까 아 이거 저희 연습할 때도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좀 놀림받을 것 같은데. 이거 여자 붓기 빼는 거 아니야? 붓기 빼는 친구.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많이 했는데. 멋있지 않나요? 그래도 그 맞아. 딱 그 도입부 그 부분은 그래도 좀 멋있는 거 같아. 아 그리고 내 메이크 뭐냐? 팬분들 리허설 한 거 보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기지개 할 때 이렇게 한다. 일본에 그 내일 아침부터 기지개 필 때 이렇게 한다. 도쿄. 아 오사카. 아, 오사카에. 근데 우리가 처음에 무대가 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리허설 할 때도 이거 처음부터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와 진짜 뭐 아니면 진짜 깜짝 생각했는데 나 집중이 너무 달렸어. 여기서 뭔가 저글해가지고 나 드대할 때 정신이 약간 혼미했어요 진짜. 겨드랑이 자랑이래요. 그래서 겨자로 하자. 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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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이 아직 안 왔지? 예. 그러면 선우 형 머리 끝발했을 때 기분 어땠냐고 멤버분들 그러시. 지금 내가 원래 하고 싶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흑발이 진짜 확실히 흑발하고 나면 나니까 진짜 어려 보이긴 해. 저는 그렇긴 해. 귀여워. 저는 어떻게? 귀여워. 왜 그런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러는 거야? 귀여워. 기대는 뭔가 더 성숙해졌어. 아 근데 되게 이렇게 좀 성숙해졌어. 흑발에 되게 다른 점이 흑발하는데 뭔가 얘는 급격히 나이가 갑자기 다운됐는데 얘는 좀 조금 올라갔어. 좀 성숙해졌어. 제이 형 근데 그 너무 시원해. 진짜. 와 근데 그쵸. 이제 투블럭의 맛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아 너무 시원해. 투블럭. 근데 또 막 정리하기가 편하잖아. 맞아. 머리 감고 나서 이제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보통 이제 그 뭐 아이돌의 그 숙고라고 해야 되나? 그 뭐 해왕 나면 뒤에 볼륨 줄까 봐 이렇게 누워서 잠 못 자. 아 맞아. 근데 투블럭은 아, 이렇게 하니까 누워서 잘 수 있어. 뚜껑열듯이 거의 한 그 뭐야 그 루프탑 마냥 그게 제이 형 그때 그 틱톡 찍은 거 있잖아요. 나로 아 마지막 아 뭔지 알아. 아 그 뒤로 근데 라인은 너무 이름이라서 옥수수 진짜 아니야. 갑자기 그 뒤로 라인을 내렸어. 왔다. 예, he's coming. 한 쪽밖에 안 빠지더라고. 이제 어디 오 자 그럼 이제 성훈이도 바뀌었다. 이제 월말 결산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네, 다 봅시다. 네. 일단은 11월의 목표를 보면 희승이 형은 건강하기 연습 열심히 하기고 네. 제이 형은 놀림 배워 실패! 그리고 저는 스포 안 하기 니키는 제이크 형 생일에 귀여운 사진 올리기 성공. 성훈이 형은 MC 실력 늘리기 성공. 그리고 제이크 형은 에어팟 아, 교체 나가기 아 성공. 선우 형은 운동 열심히 실패! 하기 실패! 잊어버린다. 뭐 근데 한 명씩 그러면은 얘기해볼까요? 희승이 형이면 이제니까 희승이 형 때문에 저는 일단 건강하기랑 연습 열심히 하겠는데 건강하기가 건강했죠. 뭐 건강했고 근데 사실 막 이렇게 뭐 근육이 좀 아프거나 이런 거는 건강하지 않다고 치지 않아요. 그죠? 안 치지 않죠. 그건 뭐 그냥 어차피 그건 근육통이니까 네,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 빼고는 뭐 제가 건강했고 그리고 연습도 뭐 알다시피 멤버들도 그렇고 저희도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건강이 최고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평생 건강합시다. 평생 건강합시다. 다음은 제이 씨. 제이 형입니다. 제이 형? 제이 군? 네.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놀림 절반가. 기준이 없어. 기준 본인이 놀림 받을 행동을 안 하면 되냐? 그것도 그것도 자기가 느꼈을 때 아 나는 놀림 받았다 이러면 받은 근데 놀림 아 근데 제이가 놀림 받고 약간 그냥 웃고 넘기니까 나는 솔직히 놀림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아닌가? 야 그렇게까지만 되냐 이건 기준이 그러면은 성공 실패 딱 나눠주시죠. 3, 2, 1 안 깨도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저부터 할까요? 아, 나 못해. 나 솔직히 성공인지 실패인지도 잘 모르겠어. 전 스포 안 하겠는데 이건 엔진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걸로. 여러분 이거 저 스포 했나요? 11월 달에? 스포인지 모르시지 않을까? 아 그런가? 아 그렇구나. 나중에 되면 나중에 할 수도 있겠다. 알았어. 그럼 이건 좀 장기적인 거 해야 되지 않을까? 몰랐어. 대기. 갑자기 몰랐어요.
아, 근데 뭐라고 했어? 낚였죠? 안 했대요. 실패, 왕 실패. 왕 실패. 성공. 너무 성공 아니야? 안 한 거 같은데 실패. 성공. 잘 안 한 거 같은데. 맞아요. 많이 안 했죠? 저 스포 많이 안 한 거 같은데. 그럼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예. 니키는 성공이지. 제이크 생일에 귀여운 사진 올렸죠. 올렸죠. 이거 귀엽지가 않아. 기대는 거. 귀여웠어요. 평소 안 하잖아요. 기대는 거 뭐야? 근데 그때 저 진짜 그렇게 잔지도 기억이 안 나. 진짜. 그때 나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사실 나네. 그때 옆에 나도 있었고. 맞아. 놀러 갔을 때. 택시? 맞아. 택시. 택시 탔는데 그 햇빛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진짜 기절했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나. 그 카우라이. 갔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진짜 웃겨. 기억이. 어쨌든 그럼 성공인가요? 성공. 성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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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분들의 눈에는 다 귀여워 보이니까. 성공 쿠는 니키는. 오케이. 저는 모르겠어요. MC 이거는 엄청 늘었죠. 엄청 많이 늘죠. 많이 늘는 거 같긴 한데. 근데 매주 느는 게 보이지 않아. 맞아요. 표정이 조금 재밌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때 분위기 진짜 전. 흑발 흑발로 처음 봤어. 아, 처음 봤어. 사실 제가 봐도 매일 머리 색이기 때문에 놀랍긴 했어요. 탈색 카멜레온이에요. 탈색하면 어쩔 수 없는. 특히 이렇게 살짝 뭐 덮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막 노란색, 흰색 이런 색깔들은 진짜 매번 바뀔 수밖에 없어. 맞아, 진짜 그냥 매 무대 때마다 거의 다르셨는데. 조금씩 밝아졌다가 펴졌다가 보라색도 있었잖아. 있었다가 아 맞다 여기 맞아, 원래 보라색도 있었는데 머리 감으면 뭐 이런 색 되고. 맞아, 머리 감으면 저렇게. 근데 보라색 감으면 조금 분홍색. 맞아 아무튼 성훈이 형은 성공인 걸로. 제이크 형은 에어팟 분실 안 하기. 아, 이건 명확하게 성공이야. 저는 그날 이후로 훨씬 더 철저하게. 거기 에어팟 이름까지 써놨잖아요. 제이크가 진짜 전화번호 쓸거 그랬어. 전화번호 안 줘. 제이크에다 전화번호까지 쓰면 돼. 주소를 써. 주소 뭐 어디? 개인정보 아니야? 근데 저 가방에 그래서 항상 가방에 여기. 근데 진짜 저희 에어팟 안 잃어버리는 능력이 많이 늘어났나. 맞아요. 맞아. 그게 줄었어. 약간 잡는 케이스도 막 나한테 항상 돌아와. 어제 잃어버렸고. 맞아. 그 소파 뒤에 있었어. 아! 아무도 안 찾아. 진짜로? 그 소파 뒤에 있었어. 너무 웃겨. 이렇게 땡기고 생각해. 그게 김부잖아. 인생의 절반을 찾는 데 쓴. 진짜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찾는 데 쓴. 이제는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쨌든 성공. 형도 특이한 그 케이스 있었어. 맞아요. 그 일부러 캐리어 노력을 캐리어.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있는데. 아, 이거 보여주면은 나중에. 아까 보여줄 거야. 형 품절 아껴놓으세요. 아 그럴 거야. 품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아 여러분 12월이래요. 지금? 네. 헐. 와 어쩐지 너무 재밌다. 아아 오 그죠? 어. 진지기 살리라고. 지금 12시인 거. 아 진짜 언제부터? 벌써 12월. 기구 말도 안 돼. 너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말도 안 돼. 12월이면 진짜 겨울이네. 그래 겨울이잖아. 윈터. 오케이. 윈터. 그러면은 제이크 형은 네? 계속 안 하시길 바랍니다. 분실 안 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도 이제 이러지 않을게요. 진짜. 그러면은 다음은 괜찮으세요? 다음. 네. 목을 많이 쓰. 추워가지고 다음은 선우 형. 운동 열심히 하기. 야 실패. 그리고 제가 저로 넘어가자면. 아니 뭐 농담. 선우 이거 노리는 거 그래. 너네가 노리는 거 아니야. 너가 노력해야지 안 해도 될까. 네? 아니. 아 그럴 수 있겠네. 안돼. 아 잠깐만 노력은 그래도 선우 했었어 PT 몇 번. 맞아. 하긴 했는데. 그 PT 말고 그거 아니야. 그 도수치료. 아니 PT 맞아. 거의 도수치료. 나는 선우에게 신청하고 싶은 게 퇴근 끝나고 혼자 가서 한 적도 있어. 와 근데 진짜 그때 한 감격스러웠어. 좀 뭔가 운동에 완전 이제 빠져가지고 갑자기 꽂히는 날이 있었어. 아, 그 때가 있지. 가자. 근데 효과가 어땠어요? 아? 효과요? 그 다음날 엄청 근데 근육통이 진짜 좀 심한 거 말이야. 근데 이게 활동할 때는 진짜 못해. 근육통이 맞아. 근육통이 다음 무대 하는데 막 팔이 이렇게 돼. 스쿼트 거의 200번 가까이 해가지고 다음날 맞아. 그
못해 춤을 못해. 진짜 연습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뭐 본인 기준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안돼 제가. 근데 제 기가 했는데 이때 말하고 나서 운동을 거의 잘 안 했어요. 아, 말하기 전까지만 열심히 하고 말하고 나서 했어. 열심히 하고 이거 말하고 반대하다 말하고 가지고 네, 실패인 것 같습니다. 아 실패. 괜찮아. 나중에 한 번 시작해. 그럼 제이씨는 성공. 제이씨 제이씨 어떻게 되시나요? 제이씨 아니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게 가장 정답이지 않나. 근데 제 의견이지만 제 의견 올림제 의견이지만 올림만 하는 거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캐릭터인가 이제 어느새부터가 내 캐릭터가 이렇게 굽혀져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말했던 게 놀리는데 이유가 없진 않았어. 아 이거 맞지 맞죠? 인정하죠? 놀리기 좋은 상이 엄청 뜬금없이 그 분위기를 좀 뭐야 싸하게 만든다는. 싸하게. 아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해서 더 싸하게 만드는 분싸. 분자. 분자. 분자 아니야 분자. 분자. 분자 맛있는 거. 분자 갑자기 싸구수 먹고 싶네. 음료품. 그러면 다음 달 한번 세볼까요 목표? 다음 달 저부터 세볼까요? 네 다음 달은 참고로 12월입니다. 12월. 그리고 선우 형은 내년에 성인이 돼요. 아. 오. 예스.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미역밥이 안 치는 채로. 와 나도 21살인 게 믿기지 않아. 진짜 성훈이 형 처음에 성인 됐을 때 진짜 느낌이 이상했잖아요. 20살인데 지금? 네. 형 저랑 한 18살 정도 아니에요? 형이 18살. 그쯤 뭐,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2년? 3년. 아니 2년. 2년이야. 이제 어? 2년 맞지? 와, 이제 2년 맞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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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지금이죠? 지금. 너 몇 살? 17살이잖아. 17살이잖아. 이미 아기는 지났습니다. 아, 아기 머리 자르니까. 근데 성민 별거 없대. 아 그렇긴 해. 누가 왜? 성민만 아니지. 아 성민 별거. 뭐 성민이 별거 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없어. 나 딱 생각보다 나는 별거 없긴 했어. 근데 그런 건 좀 편하지. 약간 막 결제 혼자. 아 개조는 진짜 편하게. 그리고 게임 아이디 혼자 만들 수 있는 거. 신분증 가지게 되고 그런 거 말고는. 아 게임 아이디 난 그게 제일 난 실감이 나. 게임에서 현재. 게임에서 이제. 그 뭐냐 아이템 살 때 이제 엄마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진짜 얘기 같죠. 진짜 성인 이거 놀리잖아요. 그러면은 세워볼까요? 좀 너무 세는데 뭐 목표. 아 목표요? 아 그냥 한 번씩 파봐봐 이렇게. 갈까 이렇게 딸라라 갈까. 저보세요. 아 제가 저희한테 생각 안 해.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거. 바로 생각. 어 그러니까 간단한 거. 그럼 만약에 목표 세우기 힘들다 하면은 엔하이픈 4행시 넘기는 걸로. 넘기는 패스권이에요? 저는 생각이 안 나. 근데 뭐 아 이번 달 그 12월 12월이 되는 거지? 12월 그러면은 시상식 무대 열심히 하지. 찍기 진부한 찍기 FM이네 FM. 이캠 너무 이상한가? 걱정 포켓몬 나올 거. 앞머리 너무 답답해. 포켓몬. 포켓몬. 근데 아 나도 내가 니키랑 찍은 사진 있으면 올릴 텐데 없는 것 같아. 아직 공개 안 됐죠. 왜냐면 공개될 게 없. 아직 없어. 아직 없어. 아 그거 없다. 오케이. 어 추워. 오케이 그럼 니키는 시상식 찍기. 찍기. 가로 찢으면 가로로 아니면 세로. 찢으면 어떻게 다시 붙여야 돼.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직 붙이면 안 될 텐데. 아 그럼 내가 붙일게. 가능한데? 너가 찢어놓고 내가 붙여줄게.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추워지니까 진짜 건강한 거. 아
진짜 건강하기가 아니고 진짜 건강하기.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강에 진짜 건강하기. 진짜 뭐 감기 안 걸리기 그런 거. 우리 어쨌든 한 번도 봉사 안 저희는 건강이 최우선이야. 아 제가 아무나 한 번도 빠져보지 않고 우리 몸이 거기 아 그냥 쌍화탕 좀 많이 먹고 약간 치장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많이 있으니까 진짜 건강한 다. 그래서 막 건강하지 않아서 무대가 아쉽건 예은이 없게 없게 바랄게. 파이팅. 오케이 저도 그거 저도 가는데 하는 거예요. 아 타는 거 가는데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건강 비슷한 건데 이제 그 저희가 스케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 그래서 아, 물을 거의 안 마시는 거. 물을 하루에 그거는 제가 좀 책임 책임져 주세요. 제가 음료수 담당자로서 그거는 그것까지 허락해 주세요. 음수 그 파워에이드 그런 거 이온 음료 이거 근데 전체 목표가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저 저만 갑자기 근데 뭐 그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해. 자기 전이랑 일어났어. 그러니까. 맞아요. 건강이 좋으니까 세 번, 하루에 세 번 2리터 정도. 오, 아직 물 먹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해. 2리터 많지 않나? 2리터면은 그거를 근데 그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2리터. 2리터? 2리터는 하루에 왜 먹지? 일단 한 10리터 먹지 않을까? 아, 좀. 아, 진짜. 한참 좀 2리터 먹는 그런 약간 있었어요. 그건 일정. 근데 어쨌든 일단 많이 먹게요. 네. 자기 전에 겉만 더 많아요. 물병 있잖아요. 그걸 다 섞게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러면은 중간 화장실 가야 돼. 저 좋아요. 근데 전데 정말 친구예요. 아 그럼 제이 그러면 요청하셨나요? 아 전 소소하게. 네. 소소한 거 같아요. 소소하게. 소소하게. 소소. 첫눈. 아 첫눈이 왔는데? 왔어요. 왔었어? 실패. 실패. 건강 살이란 소름 돋아. 제이야. 뭐 이런 거 처음 얘기해 보는 것 같은데. 제이. 눈 밝기. 아 눈이 쌓여. 아 이거 말. 눈 밝기. 어 그래 좋다. 눈 밝기. 좋습니다. 아 눈 밝기. 뭐 하지? 그러면 나는 아이폰 눈 밝기 조정하기. 와우. 네. 다음. 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니 써는 사람. 세이스어 진짜? 전수준 아니 내가 다 된다 다른 거예요? 아 저는 그거 형 허세 버리기는 해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잘해 살벌하다 이걸 이거 어떻게 야 살벌하다 야 잘 어울린다 아이고 일단 전환하면은 일단 전환 코멘트 한번 넘어가겠다 쉽지 않대. 그거 첫눈 보기야. 아 첫눈 밝기. 밝기. 아니, 아니, 바, 눈 밝기. 밝기. 아 저는 얍. 와. 되게 많은데. 전부터 귀를 뚫으려 했는데 귀를 못 들었거든요. 귀 뚫고 뚫었는데? 아니 여기 말고. 이건 연습생 때도 뚫은 거. 아 여기 말고 원래 하나를 더 뚫으려 했는데 이번에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말 말. 아야 뚫지 마. 뚫어보세요. 뚫지 마. 아니면 너 뚫어도 나랑 같이 죽이다. 아니면 뚫지 마. 왜냐면은 저랑 겹쳐. 그러면 믿지 안 겹치게. 아니면 왜 이렇게 얼굴 안 돼? 내가 봤을 때 선우는 깊 들으면은. 아니 지금이 딱 그 같은 거야. 갑자기 그런데 지금 걔는 아까 완전 걸리는 사람.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있어? 많아. 이게 왜냐면 이게 뚫려가지고 구멍이 뚫린 사람이 처음에. 나 이제 그런 게 있긴 나도 그냥 귀 뚫 그 뭐냐 아니면 그냥 팔 쪽으로 코로 한쪽만 지금 한쪽만 했어 아 뚫지 말라고요? 너 지금 한쪽만 다 말라고 다 뚫지 다 뚫지 말라고 저는 안 뚫는 게 낫네 진짜로요? 지금 짧죠 저는 저 뚫으면 뚫을게요 에이 잘 어울리 아니 잠깐만 어 이 저는 저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래? 걸리나 진짜 오래 뚫으면 좀 이제 아픈가? 괜찮아 아니면 아 아니면 아 아니면 손톱으로 이렇게 코 어때? 코 코 어때? 여기 사소해요. 가운데. 코에 맸다. 가운데 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금색 니가 하나 사줄게. 무슨 소리 하는 거? 그리고 아 엔진으로 치료하시는데 멈춰 나오는. 멈춰. 아니 뚫지 말아요. 일단 그럼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비폴까지 지금 한 달 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폴까지 아, 제가. 아 근데 그 당구했을 때 제가 이겼잖아요. 왜? 귀 안 뜬다고 하지. 그거 안 했잖아. 어쨌든 한번 진짜 걸어요? 아 그러면은 공간 되게
아 그러면은 스위치 네? 아마 스위치 얼마 전에 그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저 먼저 할까요? 저는 생각하셔요? 네. 아니 아니 생각하고 저는 얼마 전에 사실 옷장이 부러졌어요. 아 진짜 부러졌다. 옷장이 이렇게 된 동안 뭐 이렇게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그 옷장이 사실 옷을 좀 걸리고 옷을 걸어 그 옮기려면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다 옮기고 정리하기. 정원이는 옷장 정리해. 옷장 정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옷이 너무 많은 게 막 연습복 다 겹쳐져 있어가지고 한 방에. 그러니까 한 옷걸이에 두 개 이게 부러졌어 이렇게. 거의 살짝 이게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텅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사 갔단 말이야. 맨 처음 봤을 때 그래서 구석탱이 맨 처음 봤을 때 그래서 기대 났어. 정원이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딱 그 방 들어가면은 딱 그 침대에 딱 기대어가지고 예술 작품처럼 있었어. 근데 이렇게 딱 찍었어. 맞아 침대에 딱 기대고 이러가지고 그 큰일 날 뻔한 거 저 생각났어요. 어? 키 크기. 아 실패. 제가 20살 아니세요 이제 뭐?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요즘 키가 커서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아니 근데 20살 넘어서도 우유 많이 때. 먹어요. 아니 아니 우유 많이 먹어요. 아 제가 하나 조언해 줄까요? 우유 많이 먹어요. 저처럼 손잔들 딱 왔을 때 되는 20개 당연히 뭐 그러면 야, 20개는 내가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 아니 너무 매워. 그거는 당이 너무 많아. 그건 너랑 진짜 한 달 동안 한번 키가 누가 컸는지 네? 재보겠습니다. 아 형이죠. 나도 하나 됐죠. 아 형이죠. 그러면은 거기 자고 일어나서 쭉쭉이 한번 하고 네 쭉쭉이 하고 와 나 그거 봤었는데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맨날 쭉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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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쭉쭉이. 아 근데 키 클 때 무조건 인간도 있잖아. 조금 나도 있었던 것 같아. 나 갈비뼈 왔어. 갈비뼈 생각하고 갈비뼈가 진짜 안 커. 이런 데 아픈 거. 야 상체가 긴데 이유가 있구나. 아마 저 다리가 빨간 적이 많았어. 갈비뼈가 아 진짜로? 이거 상천적인 거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 여기가 많이 아픈데 무릎 밑에 있는 이 그 약간 이 튀어나와 있는 맞아요. 튀어나온 거 들어봤 거. 저 템내 쓰리 느낌. 그 템내 연습할 때 무릎이 아프 너무 아팠거든. 줄줄이 모인 거. 아 혼자 너무 아파. 이제는 좀 많이 좋아졌지. 아 뭐하지? 그러니까 봉창. 저는 그러면은 머릿결. 아 이거 맞다. 머릿결. 진짜. 아 그것도 그런 거 같아. 근데 머릿결은 지금 이게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고. 사연이 있었어요. 오늘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아 사연이 있지. 무슨 일이? 그것 때문에 거의 뭐 평소에는 아니래요. 평소에 머리 괜찮아. 관리하면 좋죠. 그것이 아닌데. 와 나 진짜 오늘 머리가 레전드다. 어쨌든 아 근데 좀 이렇게 옛날 제이 덜 놀리는 얘기 있는데 제이 안 놀려요. 제이 많이 안 놀리는데 사실 서울 여대 레인딜러긴 해. 레인딜러 거의 가고 보면 이 둘이 1대1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거의 그 뭐냐 롤드판은 거의 진마냥 얘가 살짝 진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마지막 한 대 컷만 딱 때리는데 막 감이 날고 막 치는데 막 치료 사셔가지고 롤드판 한 대 한 대가 센 뼈 때리는 거 얘는 사실 카이사가 머리결 유지하는 거 이런 거. 그럼 뭐 춤 실력 키우기 할게요. 춤 실력 키우기. 춤 실력 한 명씩 정리해볼까요? 네, 정리합시다. 니키가 뭐였지? 시상식 무대 시상식 찍기. 찍기. 참 건강. 가로로 찍기. 가로로. 가로로. 아니 저거 세로로. 내가 건강했으니까 너 진짜로 전 붙여줘. 진짜로 건강. 이거 좀 있어요. 왜 없대? 요즘에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운 거를 대비해서 따뜻하게 잘 건강하게 해가지고 시상식을 찍기. 그 아 그게 좀 그게 왜 왜 이렇게 키우 요즘에 요즘에 추우니까 많잖아요. 네, 요즘에 뭐가 추워지니까 이제 네. 대추 쌍화탕 결론은 네 저는 물을 3컵 2리터씩 그러니까 2리터를 3컵에 나눠서 마시기. 오 되게 패스했어요. 네. 근데 물이 진짜 중요하니까 물이 중요하죠. 네. 그럼 성훈이 형은 뭐죠? 저는 춤 실력 키우 눈 밝기. 응? 어 눈? 아 눈 말고 스나우 스나우 눈 밝기 하는 거 그거는 좀 야 섬뜩한데 이게 난가? 귀여운데? 귀여운데? 귀여운데 캐주얼해 지금 뭐가 좀 지금 약간 믹스매치 2.5세대 느낌? 선호 씨? 저키 크기 키 크기
저는 정원 씨 뭐더라? 그 아 옷장 옷장이랑 방 정리. Yes sir. Yes. 이거 정리하셨을까 잘 찍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11시 반쯤에 1년 뒤 나에게 영상이 떴을 거예요. 응? 아, 1년 뒤 나에게 보내는 아, 메시지. 그래서 소름 돋는 거. 1년 뒤에 보면 너무... 과연 어떨지. 안 돼! 안 돼! 아니, 팀아! 이거 100% 1년 뒤에 본다. 진짜. 아무래도 옛날 거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1년 뒤에 나에... 근데 그러니까 1년 뒤에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네. 작년에 내가 아니요. 저번에 아, 저 있어 했던 거. 연습.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했던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보고 올해 했던 거.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했던 거. 다음에. 그래서 나 그때 가가지고 많이 나 했는데. 나도 내년에 봐야 돼. 너무 어리더라. 너무 진짜. 아 진짜 아, 지금 너 그때 5분 전에 듣고 있었어. 이 브이라이브도 나 내년에 볼 거니까. 아, 그게 그러니까 진짜 그게 좀 웃기지 않아? 내년에는 더 짧게 해야 되겠다. 진짜 약간 너 왜 길게 했는데? 아 진짜 5분 전 아일랜드 프로그램 나가는 거의 약간. 생사가 걸린 것처럼 거의 현장 네, 나도 그랬거든. 그때 진짜 긴장되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 네. 지금 잘하고 있고 그 저는 되게 좋은 말 말해줬어요 사실한테. 무슨 아, 일이더라도 너에게 힘을 막 이러면서 와 지금 소름이 끼쳐가지고 진짜 온몸에 온몸에 온몸에는 모든 솜털들이 다 섰어. 뭔가 수척해 보이고. 근데 그때 진짜 생각하니까 그때 생각나. 그 그때가 더 열심히 생각나더라. 정원이 팬이거든. 추억. 언제 갑자기 몸이 두 배가 돼. 갑자기 볼컵에서 갑자기 곰돌이 패드 있는 곰돌이 패드. 아 그거 진짜 다 쓰다 보여. 따뜻하죠. 네. 이제 서로에게 덕담. 엔진에게도 덕담. 그게 서로 보통 근데 1년 되면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덕. 아 우리 덕. 예 덕. 그다음 받아줬어요. 네. 웃어줘. 근데 진짜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돼. 엔진 분들 여기 덜 놀리기 싫죠. 아일랜드 보신 분들 많겠지. 많겠죠. 만 보신 분들 많겠죠. 아일랜드 보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1년이 넘었죠. 와 그렇네. 훨씬 넘었죠. 1년 반 가까이. 그때 연수원 그 중간에 쉴 때 그 영상을 찍은 그 생활을 할 때도 1년 반 아일랜드 하고 있었죠. 아니 너무 네? 그치 파트 2 출발하기 전은 어, 그럼 그때 엔진 분들은 얼마나 그때 엔진 분들 아니구나 그때는 그냥 아일랜드 시청자 아일랜드 시청자 얼마나 떨리셨을까 누가 데뷔할지 모르는 와 우리도 엄청 떨렸지. 그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그때 여섯 명은 그래도 다음 거는 확정했어. 아, 그거 아, 그때 너무 기쁜. 아, 그때 나는 그래 딱 그 뭐냐, 거기 들어가자마자 기쁘지 않았어. 근데 뭔가 힘들었어. 많은 일들이 있었지. 뭔가 그게 이렇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긴장이 진짜 풀. 와 마지막 날 라면 먹고 막. 아, 맞다. 남은 재료들 다 넣어가지고. 와, 막 콜라 많이 마시게 되게. 아니 그 발색 그거 초코 있는 그거 있잖아요. 어! 아, 이거 그 스트로우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진짜 맞다 초코우유 대성파이크였어. 거기 먹을 거 진짜 많아서 젤리나 라면에 어떤 적이 우리 다 못 먹으려고 그런 특한데 그런 데 하루에 한 끼씩 먹었어. 라면 끓이는 그게 있어가지고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괜찮은데? 그거 나 그거 진짜 살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나밖에 못 그래요. 저희가 한번 끓일 때 여섯 개 끓일 때 두 개는 사야 돼. 여섯 개 끓이니까 아, 저 그거 거의 식빵 그거 아! 발스틱이 아, 발뮤 발뮤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 진짜 맛있고 진짜 필요하긴 한데 얼마 전에 아 이거 너무 TMI 오케이 오케이 네 진짜 TMI 알려줄까? 그러면 서로에게 네, 덕담을 네, 하면서 원래 덕담 얘기였는데 덕담 얘기하다가 토스트기까지 왔네. 꽉꽉 진짜 TMI 하나 알고 한번 다 해줄까 진짜 여러분 하이브 인사이트 화장품이 좀 좋대. 어? 아, 갔다 온 거예요? 아, 냄새도 이렇게? 끝나 봐야겠다. 냄새는 이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방향 디퓨전 여기도 막 칸이 있나? 칸이 있겠죠? 칸이 있겠죠? 몇 번 칸? 오케이, 덕담 다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사실 저희가 멋진 저희가 저희게 멋진 1년도 넘었잖아요, 아일랜드 포함하면 이제 더 오랫동안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엔진분들도 이제 연 이제 연말이잖아요. 12월이니까 12월이니까 연말인데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감기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제
엄청 추워. 내일이 또 영하 4도인가? 추워. 아니 거기 우리 촬영지 진짜 춥지 않았어? 응. 아 맞아? 뭐 거기가 추웠대. 촬영장이 촬영장이 추웠대요. 아무튼 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이진 여러분들. 한 마디씩 할까요? 오케이. 딱 한 마디. 근데 1주년인데 오케이 손흥부터 갑시다. 아니 니키부터 해. 아니 왜 손흥부터? 아니 나부터 해. 오케이. 일단 오늘 이렇게 1주년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또 같은 모임 또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 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오늘 이렇게 하이브 인사이트에서 라이브 한 게 거의 완전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여기 또 엔진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1년이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되게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내년에 또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연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한 달 남았지만 yes. 와 성인이야? 와 말도 안 돼. 성인 별거 아니야. 얼마 됐다고 진짜 그런 말 어디서 진짜. 근데 어디서 좀 희승이 저한테 그 말 했어. 좀 그렇다 너. 제가 이어지는 야 거의 살짝 야 아메리카노에다가 그 우유탕 만나 다 이어지는 거야. 야 라떼 대신 라떼잖아. 내년에 너가 이거 정원이 때 이 말 할 수 있는 거야. 정원이 다음에 라떼는 말이야. 야, 너 그때 제가 말할 거 같아. 형제 너한테 했는데 니키야 그거. 그거 없어 니키야. 아니 진짜 특징 맨날 징그럽다고 해 성인 돼서. 나 진짜 징그럽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 형 진짜 청성인 됐을 땐 전 진짜 옆에서 진짜 징그러웠어. 형 한 3년 동안 봐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성인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인증 발급받는 거 보고 나 진짜 소름 돋았잖아. 아 소름도 징그러운 거 아니야? 아 너무 막 벌써 좀 징그러웠어요. 뭐 어쨌든 앞으로 예, 뭐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냥 이런 1년 축하 부스 같은 생각과 이제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구경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우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엿한 1년 차 엔진입니다. 오, 뭐야? 1년 차 진짜 대박. 여러분은 멋있어. 팬클럽 회장이신가요? 엔진 회장. 여러분들도 이제 어엿한 네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연차가 이제 쌓여가는 그런 이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사랑. 예. Yeah. 네. 덕담인데 덕담은 그냥 항상 이제 뭐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네, 눈을 좀 까고 얘기할게요. 건강하게 이제 감기 걸리지 말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약간 좀 힘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달콤한 걸 드세요. 오, 아, 저 오늘 초콜릿 먹었는데 달콤한 걸 먹으면은 좀 힘이 납니다. 맞아. 바닐라 라떼를 드세요. 오, 바닐라. 아니 밀크티를 바닐라 라떼. 네. 바닐라 라떼를 드세요. 그래서 그럼 초코. 뭐지? 뭐야? 스파이더맨 나오는 거. 그거 되게 1년 동안 다들 고생했고 솔직히 엄청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네 우리 함께 해준 엔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솔직히 멤버들이 가장 자랑스럽지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엔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힘든 일도 되게 많고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 항상 많이 들고 있고 그런 생각으로 연습할 때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이제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1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Yeah. 그리고 멤버들도 아주 축하드립니다. 1주년, 2주년은 뭔가 멤버들을 고맙지 않나. 그렇죠. 엔진한테도 고맙지만 저도. 아, 일단 아시죠. 엔진이랑 같이 말해 같이. 일단 시간이 엔진이랑 길지도 짧지도 누가 야. 1년이 아 뭐라고 해야 되지? 1년이. 1년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도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짧았잖아요. 길면 짧고 짧은 거 모르겠지. 뭔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그래도 제 말대로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엔진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성장 과정과 이 엄청난 긴 여정, journey를 함께해서 너무 좋고 진짜 멤버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진짜 엔진분들도 너무 고맙고 항상 잘 부탁드리고 여기 수많은 스태프분들 진짜 항상 감사하고 그냥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니 정훈이 형 하세요. 너 했어. 아니 너 하고 할게. 이미 했어. 너 했지. 제가 하고 좀. 아니요 리더. 일단 이렇게 1년 넘게 엔지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일단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무엇보다 엔진 여러분들이랑 형들 고맙다고 생각해 본 적. 네, 아 고마웠어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아 오케이. 네 진짜 일단 그 뭐지 데뷔 한 날에 그 저희가 마지막 그 V앱 했잖아요. 마지막 데뷔 한 날 뮤직비디오 그 아 맞네 맞아 그 대기실에서 아니 거기 V앱 했잖아요. 대기실에서 했잖아. 대기실 맞아. 아니 대기실에서 나가는 날 대기실에서 끝나고 그냥 어디 하지 않나 스튜디오 맞아 V앱 한 곳 맞아 콜센터 맞아. 그때가 진짜 엊그제 같아요. 진짜. 오. 그렇죠. 그런데 그 걸색한 거 이렇게 나서. 그렇죠. 나 이따 리뷰해. 맞아. 아 그때 엊그제 같은 좀 약간 되게 빨리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는. 그지 시간 빨리. 그때 난 봤을 때 엔진 분들도 신기할 걸. 너무 좀 뭔가 달라서. 폭풍 성장. 특히 리키는. 성장이 많이 컸어. 얘는 갔다. 여러 가지 더한 의미로 폭풍 성장. 니키 너무 많이 컸어. 어쨌든 형보다 크면 어떡해. 다 엄청 다 고맙고 진짜 다 사랑하고 스태프분들 다 감사하고 위전 팀분들 다 사랑합니다. 약간 시상식 멘트 같은데. 아 진짜 꼭 잔디에서 축구합시다. 잔디에서 축구. 아 진짜 그건 언제 해. 조금 어떤 게 너무 후회돼. 맞아 나도 축구하고 싶어. 근데 솔직히 희대 형 갔으면 갔. 아 진짜 빈정만 같은 그런 술 같은 네 책임하지 마시고요 책임을 전가해요. 아 어쨌든 네 1년 동안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엔지민 여러분 이제 1년이니까요 네 예. 앞으로 할 날들이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제 1년 동안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거니까 지켜봐주세요. 캡처 타임 하고 끝낼까요? 와, 그 오랜만에 뵈. 여기서 엔진 분들도 캡처 타임 하지 않을까? 어, 아 그러네. 이 사이트네. 저 서훈 좀. 응? 아, 핫해야 돼. 나 그러면은 파란색. 그럼 잠깐 누르. 아, 눌러가지고. 뭐. 야, 이 빨간색 무슨 파란색 무슨 뭐. 여기서 할까? 시작할까?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스 네 아 우리 할까요? 1년 오케이 1년 하나 둘 셋 정말 좀 아까 앞으로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오케이 네 1년 하고 있어. 하나 둘 셋 성장 아 멋있네. 와우 예스 네 그러면 엔진 여러분들 진짜 1주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내가 감기는 다음에 진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년, 들어가 볼게요, 내년. 엔진 여러분. 내년 볼게요. 안녕. 안녕. 축하 빨리 먹어요. 이거요?